쉽게 쉽게 받아먹는 국내 최초 딜리버라이어트 오늘 뭐 먹지? 자, 네. 또 영상 보는 거죠? 그렇죠. 네, 영상으로 한번 만나보시죠. 太巻きは 뚱뚱한 김밥이라는 뜻이야. 太巻きを1回で食べると幸運が来る、そういう話もありますね。 저거 하면은 경훈이 노래할 때 엄지 없이 노래해야 돼요. 저 재료 외워야 돼, 재료. 글로 안 나와요? 아, 두 장으로 하는 거구나. 두 장에? 두 장이었어? 김을 두 장 붙여서. 우엉, 말아놓고 모양 보니까 김을 덧대겠지? 우리랑 좀 틀리다. 덧대고. 한 번에 다 놓는 게 아니네. 근데 오늘은 쉽다. 먹어봤어요? 김밥이요? 아, 저거. 아, 저건 안 먹어봤어. 한 입에 탁 먹어야지 복이 온다. 그리고 크게 말수록 복이 크다. 뭐 이런 얘기가 있대요. 그러니까 우리가 맛보면서 맛을 일단 봅시다. 이거는 맛을 봐야지 아니까. 그럼, 그럼. 맛보기 찬스는 어디 있어요? 자. 아, 후토마키라고 그러죠? 경훈이 한 번도 못 먹어. 엄청 크네. 이게 1인분이에요? 한 명만 먹어요? 한 명만? 그러면은 제가 잘 안 먹어봐서 좀 궁금하긴 한데. 어, 그래. 안 먹어봐서 네가 먹었으면 좋겠는데. 근데 아무 도움이 안 되잖아. 저는 거의 매일 아침 김밥을 먹어요. 아, 그래? 오늘도 김밥을 먹고 와요, 항상. 엄마가 해줘? 아니, 이렇게 한 줄 사가지고 이제 차에서. 아침 대용으로? 예, 아. 항상 김밥 맛을 굉장히 잘 알아요. 뭐 사요? 모든 김밥. 아. 그러니까 여러 종류를 다 안다고 할 수 있죠. 네가 먹어봐. 와, 근데 너무 크다. 그지? 꽉 차지? 아이고, 꽤 걸릴 것 같으니까. 알았어. 천천히 먹어, 천천히 먹어. 천천히 먹어. 먹어, 먹어. 천천히 먹어. 저기, 그냥 배고파서 하나만 먹으면 안 돼? 아, 먹어보죠, 뭐. 뭐야, 이런 복이 나간다고. 이런 복이 나가요, 형. 응? 형 망했다, 이제, 형. 형 이제 프로그램 준다. 국내 최초 딜리버라이어티. 오늘 뭐 먹지? 딜리버리! 얼리.